안녕하세요, 엔진. 오늘 오랜만에 개인 브이로그를 찍으러 갈 건데요. 드디어 애견 카페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게 됐네요. 와. 저번에 파라독스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도 거기에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비하인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좋아하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아일랜드 때 성훈이 형이랑 희승이 형인가? 갔었었거든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가보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악도 틀고, 기분 좋게 애견 카페까지 가봅시다. 오늘은 애견 카페 갔다가 야구를 하고, 그리고 밥을 제이크 형이랑 같이 먹기로 했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면 오늘 좀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애견 카페에서 봐요. 제발 그만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3층이 고양이 있다고 하고 2층에 강아지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귀엽겠다 애들이. 와, 고양이 너무 많아. 니 이름 뭐야? 니호? 너무 귀여워. 어떡해. 희승이 형이랑 잘 먹었다. 정원이 형이 몇 마리 있는 거지? 강아지들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게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우리 좀, 우리 좀. 으이.
왔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힐링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야구장으로 넘어가서 야구를 하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야구장에서 봐요.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제 실력을 보여드릴 때가 왔는데요. 자, 바로 들어가 봅시다. 와, 너무 제가 원했던 거 바로 이건데. 와, 이제 그냥 언제 하지? 와, 너무 기대된다. 다 있어요. 5호대까지. 요즘에는 제가 스크린 야구장에서 쳤던 흔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어려워가지고. 우후! 왔다! Let's go! 어때요? 잘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와, 근데 여기 대박이다. Let's go! 야, 진디기 나 없어서 어쩌려고. 야, 이걸 진짜 가져오는 사람 물밖에 없을 거야. 봅시다. 가보자고. 오케이. 93. 93. 100은 넘어야 돼. 신났다, 신났다. 어, 너무 떨려. 잠깐만. 100은 찍어야 되는데. 폼을 신경 써야 돼, 폼을. 힘으로 하지, 하지 말고. 집중해, 집중. 95. 여기까지 하자. 아, 저기 한 번. 빨리. 야, 나 한 번 던져봐. 아, 야, 너만 던지냐? 100은. 야, 너만 던져. 100 나오자. 너만 던져. 100 나오. 아니, 너만 이제 곧 나올 것 같거든요. 나 지금 한 번 만져봐. 그 한 번 만져봐. 땀이 지금. 네, 100은 나와. 100은 나와? 100은 나와. 빨리. 오! 96. 96. 96. 어, 이제 뭔가 내가 가게가 100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일단 100을 너무 팔이 되는지만 일단 한번 봐봐. 아니, 들려. 아니, 한번 해봐. 인간이 빠르면 되게 돼. 이게 안 되면 아니, 거기가 가까우면 가능하지 않아. 43. 인간이 빠르면 되잖아. 아니, 이런 거 빨리. 아니, 한 걸음 내놔. 야, 99까지 갔잖아. 야, 한 번. 네가 전전적으로 뛰어봐. 100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100.
와, 근데 105. 거짓말. 진짜. 거짓말. 진짜. 거짓말. 105. 105. 105. 요즘 아 너무 아까워. 아. 형 하셨다. 에프스 있잖아 여기. 공이 가는 대로 너의 몸이 간다고 생각하고. 제발 그만. 이게 제발 그만해. 백개 못해 너 못해. 너 양손이야. 아. 형이 정하니까 백이 안 나와. 오케이! 뭐야? 오케이, 100kg 제발! 아, 제발! 제발! 12. 안 돼. 아, 진짜? 그, 좀 5분만 쉬었다가 할까? 100이 두 번 나왔는데, 스트라이크 안 들어가가지고, 딱, 가운데, 던질 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 아, 100은 찍고 나가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냥 갑시다! Let's go. 아 뭐 혼자 연습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아직 고민을. 고민. 27. 오, 27. 늘어나고 있어. 폼도 좋아지는데 늘어났어. 오케이. 이게 이렇게 이번에 무조건 던진다는 생각으로 던져. 이번에 무조건 100kg 나온다는 던 생각으로 던져야 돼. 해냈어. 아. 야구 선수 이제 데뷔하겠습니다, 니키. 지금 몇 포즈죠? 사실 포즈랑 잘 안 맞아. 맞아요. 아니 난 코가 잘 안 맞아. 하고 싶대요. 난 원래 투수의 길을 꿈꿔왔던. 가자, 지금 여기서 다 100 나오면. 82. 하하하. 82. 82. 90도만 던져야, 어? 하하하! 오케이. 70. 아니, 잘못 들고 있잖아. 잘못 들고 있어요. 어디서 던지시는 거예요? 다오. 좀만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정대로 던지고 끝. 제이크 형이 랑 재밌게 한번 야구를 해봤는데 제이크 형이 47인가? 아 74. 86. 아 저 원래 포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니키 브이로그에 깜짝 출연해서 재밌고요. 니키가 곧 야구선수로 데뷔합니다. 바로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칭칭거려. 야, 1인분이에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500g이면 1인분 아니야. 좀 많아요. 이렇게 시키고 우유탕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저 막 굳게 야식을 못 참겠어. 아 내가 구워줄게. 아 내가 구워줄게. 아 제가 구워줄게. 아 내가 구워줄게. 아 너무 와와와 와. 와 진짜 수고했어. 목표는 달성했네. 진짜 100kg 안 나올 줄 알았어. 나도 진짜 못 나올 줄 알았어. 밥 못 먹는 거야. 안 나왔어. 진짜 나올 때까지 했었어. 봐봐요. 뭐든
뭐든 포기하면 안 돼. 포기 한 번, 포기하면 거기서. 포기 안 했잖아. 그래서 이거 밥 먹고 있는 거야. 포기 안 해가지고 내가. 그니까. 잘했다고. 안창살. 찍어야 돼. 여러분, 이건 안창살. 발음이 좀 어렵지만, 안창살. 와. 내 스타일이네. 국제선. 야, 먹자. 와, 진짜 맛있어. 아, 근데 다시 처음 들어봤거든. 근데 생각보다 굴이 많이 있었어. 봤지? 아니, 그 제이크 형이 처음에 너무 엄청 귀여웠어. 막 쭉 따라다니고 막 있어. 야, 말도 안 돼. 제가 가는 곳마다 형이 계속 따라와. 내가 따라왔다고? 네. 아, 진짜. 입장됐어도 끝나고. 아, 진짜 거기 약간 피티룸 같은 데 있었잖아. 파란색. 거기 저 혼자 가는데 제이크 자꾸 따라다니고 막 나도 가야 돼. 우연히 가야 돼. 아니야, 계속. 어! 제이크 형 아이덴티 때 귀여웠어. 이것도 나왔어. 아이스크림 먹는 거. 나왔어? 방송에?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나 한 통 다 먹었네. 이거 다 안 먹으면 우리 그라운드 간다고 했는데 진짜 갔어. 먹었는데 둘 진짜 갔어. 먹었는데 둘 다 갔어. 맛있었나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드디어 야구를 다 마치고 재밌었다. 오늘 7번 야구했다. 그러니까 야구도 하고 애견 갔다 오고. 다음에 뭐 할래? 축구? 테니스? 테니스? 네, 테니스. 제이크 형이 지금 아, 저거 베리 와야겠다. 테니스 빠졌기 뭐, 때문에 다음에 테니스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브이로그 끝! 이런 거 해야죠. 이렇게 브이로그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